선곡 원칙.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 생존 비결. 스태프들에게 간식 및 향응을 제공한다. 조윤석, 정순용. 무엇 하나 부족할 게 없는 이 두 남자의 파란만장한 선곡 배틀이 펼쳐진다. 선곡 다큐 삶과 죽음. 선곡 다큐 삶과 죽음. 장코노 조윤석, 홍코노 정순영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음악이 나가고 이런 사이에 두 분 아무 말씀을 서로 안 나누시는군요. 네. 두 분 친하지 않나요? 뭐 엊그제도 만나서 많이 나눴고, 네. 네, 뭐 밤을 같이 지새웠기 때문에, 네. 뭐 굳이 여기서까지 또 서로 눈빛 교환도 없던데요? 딴 데 보고 있던데요, 서로? 저는 이제 그 이 시간에 앞으로 이제 이런 자세로 방송에 임하기로. 사실 요 밖에서까지는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이제 이 스튜디오 안에서만은, 네. 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제 그런 사이가 아니다. 그리고 뭐 첫 방송 1회 지나고 나서, 네. 저도 이제 알 걸 다 알았고요. 아, 이제 내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순간. 아, 맥을 잡으셨군요. 네, 마냥 맞춰주지만 않겠습니다. 네, 아, 뭐 더 늦기 전에 꽤 낫죠.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선곡 다큐 삶과 죽음. 지난주에 그 이제 승리를 쟁취하신 조윤석 씨였습니다. 예상을 깨고. 아, 치욕이었죠. 네. 불의의 일격을 당한 거죠. 만장일치 4대 0으로. 자만하신 거죠. 정순용 씨가. 누가 봐도 이게 순용 씨에게 유리한 게임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의외의 허를 찔리면서, 네. 맥을 끊는 스위스식 개그에 맥을 묻히면서 거기에 한 방 나가면서 조윤석 씨가 승리를, 네. 거머졌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좀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분은 8년 만에 지금 라디오 고정을 하고 계시고, 네, 그렇죠. 저는 나름 꾸준히, 네. 열심히 했는데 뭐 소송 거시고 이런 거 아니죠? 네. 제가 협회에 또 이의제기를 할 의향이 있지만 또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또 원칙을 말씀드려야죠. 선곡 다큐 삶과 죽음은요, 3주 연속 질 경우 자동 탈락이 됩니다. 네, 자동 탈락이 되고. 그 3주 연속 질 경우에는 탈락이 되고. 네. 3주 연속 F일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아, 저, 이제 이해하기도 힘드네요. 네. 예, 저 순용 씨는 웃지도 않아요. 아, 네. 이런 자세군요. 냉정한. 저 우리 다음 주부터 보이는 라디오로 가죠. 아, 알겠습니다. 예. 지금 벌써 밖에서, 예. 이 저희 심정 그 심판단이 마이너스 100점 들어갔다고 합니다. 예. 요번, 네. 저번 주까지는 첫날이어서 좀 봐줬지만, 요번 주부터 냉정하게 지금.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정 들어가고, 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요, 저희 또 그 밖에 계시는 그 저희 프로듀서 두 분, 네. 또 저희 작가 또 두 분, 여러분들의 또 그 여러 가지 분위기를 봐서 파악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선곡 다큐 삶과 죽음. 우승자 먼저 또 요번엔 하도록, 왜냐면 뒤에 트는 게 좀 유리하더라고요. 네. 약자에게 그 기회를 드리고, 네. 이번 주 첫 곡은 조윤석 씨의 곡을. 예. 아, 제 곡은 아니고요. 제가, 네. 가져온 곡을 드리겠습니다. 이야, 역시 논리적이죠? 알겠습니다. 그, 오늘은 포르투갈 여자분의 노래를 갖고 왔어요. 아, 저번 주 재미를 봤죠? 브라질로. 네. 그, 뭐, 아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시겠지만, 제가, 네. 브라질 음악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브라질 음악만 계속 틀면, 또 너무 좀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조금 천천히 감염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포르투갈인가요 지금? 그렇군요. 제 딴에는 이제 좀 먼 곳으로 이렇게 지역적인 먼저 준비를 했고요. 네네. 또 오늘 비가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비가 오는 날씨에 어울리는 그런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리한데요. 이 천재지변이나 기상기후를 이용하는 이 수법이, 네. 굉장히 고전적이지만 먹힙니다. 그래요? 예. 이분은, 네. 이름이 크리티나 브랑코라는 여자분이세요. 네. 근데 그 파두라는 이제 포르투갈 음악, 네. 그러니까 뭐 뭐라 그럴까요? 스페인에 뭐 플라멩코가 있으면 포르투갈에는 이제 파두가 있다. 그렇죠.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이분이 아마 한국에도 오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작년인 가 언제? 아, 크리스티나 브랑코. 예. 근데 이분 공연을 제가 두 번을 봤어요. 어디서요? 한 번은 공연을 보기 위해서, 네. 리스본을 갔어요. 직접 갔어요. 네. 오,
약간 부티나는데요? 아니 순용 씨 당황하고 있습니다. 리스본. 제가 아는 거랑은 리스본 딱 이거밖에 없어요. 아 예. 그 리스본은 좀 갔다는 거예요 지금. 어, 예. 근데 아니 저는 그 스위스 사이트는 가까우니까 어, 약간 여기서 제주도 가는 거나 뭐 차이가 없죠. 아 스위스에서 리스본으로. 예. 예. 근데 되게 좀 인상적이었던 게 날짜도 아직 기억을 해요. 2007년이었나요? 2월 4일이었어요. 야, 약간 신빙성 있습니다. 정확한 네. 날짜까지 되니까요. 네, 근데 네. 공연을 이제 보러 갔는데 네. 공연 시작이 밤 12시 하는 거예요. 아, 무슨 쇼인데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공연이에요. 브랑코 쇼 맞았죠? 네, 브랑코 쇼 맞아요. 아, 다른 쇼 아니고. 다른 쇼 아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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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시 하는데 네. 거기 이제 계신 분들이 50대, 60대, 40대, 30대, 20대가 다 계신 거예요. 그래서 공연을 하고 거의 뭐 2시에서 2시 반에 끝났는데 이미 뭐 대중교통수단은 다 없죠. 그죠. 다들 뭐 집으로 가시더라고요. 어떻게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다 차로 가셨는지 뭐. 걸어갔는지. 예, 근데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그들은 그렇게 공연을 하나 봐요. 아, 스타일이. 예. 심야 공연을. 예, 그리고 포르투갈 친구하고 얘기를 해본 적은 없고. 네. 스페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때부터 자기들은 놀기 시작한다. 아, 여기서 스페인 말도 할 줄 안다는. 아니죠. 오, 그 친구가 한국말을 할 줄 알아서. 아, 예, 예. 제가 보기엔 1, 2분 놓치고 3, 4분 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아, 어, 그럴 수도 있죠. 1, 2분 놓치고 3, 4분만 본 게 아닌가 싶고요, 지금. 예, 인터미션 시간에 슬쩍 들어가서. 예. 근데 아무튼 2분을 제가 되게 좋아해요. 근데 네. 그 어, 설명을 이렇게 길게 해도 되나요?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보통 이제 사두 그 를 부시는 여자 가수들이 네. 목소리가 톤이 좀 되게 일정한 게 있어요. 이렇게 좀 그 힘을 약간 촌스럽게 이 액센트를 막 줘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샴마 뭐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200점 네. 마이너스 200점입니다. 네. 아. 네. 그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지금 포르투갈에서 제일 인기 있는 여자 파도 가수 중에 한 명이 마리자라고 있어요. 마리자 머리가 짧고 금발로 이렇게 염색을 한 분인데 그 2002년 월드컵 때 네. 우리나라가 포르투갈이랑 경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때 나와서 국가를 부르신 분인데 아~ 그 기억나시죠? 머리도 못 봤어요. 어, 저는 못 봤습니다. 그 기억 못 근데, 봤습니다. 네. 그분의 이제 그분도 좋아하지만 크리스티나 브랑코를 들으면은 훨씬 더 청초하다 그럴까요? 청초하다 그럴까요? 목소리가. 네. 근데 이분은 어릴 때부터 파드를 이렇게 트레이닝을 받은 게 아니고, 대학교 때 무슨 뭐, 신문 방송학인가? 뭐 이런 걸 공부하다가, 네네. 늦게 파드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 아말리아 호드리게스의 영향을 받아서, 네. 늦게 이제 시작을 하신,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음악을 정말 정통으로 어릴 때부터 쭉 하신 분은 아닌데 아마추어였다가 뜻을 가지고 프로페셔널이 되신 분이에요. 아, 순영 씨 저번 주와는 사뭇 분위기가 다른데요? 이러다가 노래는 다시 듣기로 만들어야겠는데 시간이 지금 알겠습니다. 일단 네, 여기까지 듣고 네. 여기까지. 그럼 곡 제목은 뭐예요? 알폰시나 이엘마라는 곡입니다. 아, 저번 주에는 말도 않는 되도 않는 개그를 펼치더니 이번 주에는 너무 학구적인 또 어떻게 너무 이걸... 제가 원성을 많이 들어가지고 저번 방송 후에 아니 공격 기법이 다양해요. 이제 그 첫 번째 스텝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자료에 기댄다라는 어떤 아, 자료에 기댄다. 알겠습니다. 노래 나갑니다. Sendero solo de pena y silencio llegó hasta el agua profunda. Un sendero solo de pena muda llegó hasta la espuma. Sabe Dios qué angustia te acompañó. Dolores viejos cayó tu voz para recostarte y arrullar en el canto de las caracolas marinas. La canción que canta en el fondo oscuro del mar, la caracola. Soledad, ¿qué poemas nuevos fuiste a buscar?
nos te llevarán por caminos de algas y de coral y fosforescentes caballos marinos harán una ronda a tu lado y los habitantes del agua van a jugar pronto a tu lado. Déjame que duerma nodriza en paz y se llama él, no le digas que estoy, dile que Alfonsina no vuelve.많은 분들이 벌써 선곡 하나 너무 좋다고. 선곡만. 네, 선곡은 정말 최고라고. 김희정 씨 노래 너무 좋습니다. 쫙 올라오고 있습니다. 순용 씨. 네. 괜찮겠어요? 아니 뭐. 일단 제가 순용 씨에게 좀 힘을 실어드리는 의미에서 이다혜 씨. 이번 주에는 정말 순용 오빠 이겨야 돼요. 오서정 씨. 이번 주 무조건 토마스가 이겨야 돼요. 이하름 씨. 꼭 토마스가 폴님한테 이기길 바래요. 앨범 끝물에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이한나 씨. 이번 주에는 폴에게 지지 마세요. 이지연 씨, 폴이 이겨야만 해요. 네. 그건 아닌데. 노윤아 씨, 예, 네. 순영님 이번에 꼭 이기세요. 뭐 등등등 쫙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유찬숙 씨가 아 역시 결과적으로 적절한 타이밍에 교묘하게 매끈기로 승부수를 두신 윤성님의 전략이 성과를 거두셨군요. 역시 박사라는 거 그거 아무나 딸 수 있는 게 아니죠라고 이렇게. 어 교묘했죠. 지능적이었죠. 네. 자 그러면은. 홍커노 순용 씨의 선곡 들어가 봅니다. 네, 제가 이번에 선곡해온 곡은요 좀 경쾌한 곡을 선곡해봤어요. 아, 아티스트는 Ben Folds Five라는 그룹인데요. 아 예. Ben Folds라는 피아니스트이자 보컬리스트이고 싱어송라이터인데, 네. 아 그분이 하시던 3인조 팀이었어요. 네. 장르는 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타가 없는 피아노라는 락. 네. 그리고 제가 이 팀과 이 아티스트를 되게 좋아하는 이유는 정말 소박해요. 소박하고 공연 영상 같은 것도 뭐 인터넷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네. 노래 중간 중간에도 갑자기 노래를 끊고 농담을 한다든지 되게 재치가 있어요. 되게 아. 사람들을 즐겁게 해줄 줄 아는 이런 뮤지션이에요. 그래서 네. 뭐 이 뮤지션의 곡을 연주를 듣고 뭐 라이브를 구경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 저는 인터넷으로만 구경했는데. 자신감이 되게 생겨요. 이렇게 음악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러니까 거의 그 피아노도 사실은 이렇게 렌트한 악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맨몸으로 이제 다 하는 분이거든요. 와, 이 맨몸과 재치 네. 하나로 이 많은 관객과 이 많은 음악을 그냥 해내는구나. 그러니까 안 쉽잖아요. 네. 그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람들과 만나는 순간에는 좋은 기분이면 그만인 거예요. 그냥. 오. 그렇다고 사실 노래가 막 진짜 눈물이 절절 흘리게 노래를 잘한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피아노 연주도 되게 재치 있고 뭐 여러 가지 테크닉도 좋고 하나 정교하고 섬세한 연주도 또 아니에요. 좀 엉성한 면도 엉성한 있고. 면도 있고. 그러니까 연주를 듣고 그럴 때마다 되게 따뜻하고 편안하고 되게 친구 같아요. 순용 씨에서 설명 쫙 들으니까 오히려 막 더 정이 가는데 왜냐면. 이쪽 분은 청코너는 네. 본인이 리스본까지 갔다고 했는데 그렇죠. 또 순용 씨는 인터넷으로 봤다 그러니까 확 또 우리네 같고 그렇죠. 정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선곡도 네. 주로 제 선곡은 이렇게 좀 가까워요. 가깝고 저는 음악을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예, 예. 귀로 듣는 음악과
몸으로 듣는 음악. 오. 그냥 이렇게 생각으로 거기를 가져가서 즐길 수 있는 음악이 있는 반면 네. 몸을 움직이게 하는 음악들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저는 그 두 가지 조화를 되게 중요시 여기는 아. 뮤지션입니다. 아. 네. 그럼 저희 윤석 씨의 음악은 그 저는 몸으로 듣는 아 몸으로 듣는 모르겠어요. 그 루시드 폴의 음악은 저는 매번 노래가 끝나기 전에 잠에서 깨질 않기 때문에 꼭 중간에 잠들어요. 아, 잠을 네. 재워주니까 몸으로 듣는 음악이죠. 아. 몸이 먼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뭐 기침도 크게 못 하잖아요. 그럼요. 항상 공연 때 매번 졸았잖아요. 저. 아, 객석 관객들이 혼나는 공연이에요. 혼나죠. 네, 혼나고도 들어옵니다. 땀이 펄펄 나요. 그런 거요. 에어컨을 틀어도 네. 두 시간을 저도 한번 진짜 책을 한번 정독 하듯이 본 적이 있는데 공연을 다 보고 나왔더니 몸이 흠뻑 젖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꼼짝을 못 하겠네요. 숨을 안 쉬고 가만히 있으면 열이 올라갑니다. 체온이. 네. 네 그런 공연이었죠. 힘든 사람이죠. 알겠습니다. 자, 벤폴즈5의 스포츠 앤 와인 골라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계속 체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느낌이 벤폴즈가 네. 벤폴즈가 선곡에서 지지 않으려고 연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열심히 연주하는 제 마음과 같았어요. 막 이겨야 돼 그러면서 끝에 막 필살기 보여주고 그러고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야, 여기 이영래 씨가 야, 전 토마스에게 한 표 줍니다. 잘생겼거든요. 라고 또 보내주고 그 표는 제가 받겠습니다. 아, 이지현 씨, 야, 이 평소 성격을 반영하는 극명한 선곡 매력. 진짜 완전히 성격을 대변하는 것 같아요. 네. 오, 두 분 스타일 딱 나와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잠깐만, 제가 그 순영 씨에게 잠깐 이 질문 좀 던지겠습니다. 이지현 씨가 공연 때마다 순영 씨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꼭 끝날 때 네.
왜 여성 팬들에게 전화해라는 제스처를 취하시나요? 진짜 취하시나요? 네. 전화해 이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 시민의 씨. 심지어 공백기를 유념한 이 순용 아저씨 이번 공연에 순용 아저씨. 손키스를 날리시던데요? 네, 매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파렴치한 짓을 하시죠? 저는 일단 제 공연에 오시는 분들에게 네. 뭐 꼼짝을 못하게 한다든지 식은 땀을 뺀다든지 고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렇죠. 주로 마인트메리 공연장에 오시는 여성분들은 건강하세요. 오. 되게 뭐 은둔형 외톨이나 이런 분들이 좀 안 계시고 네네. 사회적이고 아 그렇죠. 대부분 또 직장도 있고 건강하게 또 학교 공부를 하고 있는 또 여대생들 위주로 루시드폴 팬들은 주로 이렇게 항상 고개를 숙이고 다니고 벽을 훑고 다녀요. 손바닥으로 걸어 다닐 때. 네. 그리고 뭐 1년에 공연 때만 집 밖에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죠. 네. 루시드폴 공연이 있어야 그렇죠. 방문을 연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힘들더라고. 네. 그래서 뭐 그런 분들과 저는 뭐 함께 하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어디까지든지 저는 제가 해드릴 수 있으면 능력이 되는 한 다 해드리고 싶어요. 무대에서. 멋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저도 얼마 전에 순용 씨 공연 보고 왔어요. 그저께. 네. 네, 뭐 대단하던데. 난리죠. 예. 남성 팬을 그렇게 괄시하는 공연은 처음입니다. 남자들이 막 욕을 하고 나가더라고요. 그럼요. 그걸 또 즐기는 사람들이 또 가요. 네, 그렇죠. 형 조금만 더 세게 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좀 거기 또 맨날 동호회 여러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자, 이번에는 그럼 또 루시드 폴의 조윤석 씨의 선곡 밖에 채점하고 계시죠? 아, 지금 패션 점수 여러 가지 다 지금 채점하고 계시네요. 자, 루시드 폴의 선곡 들어보죠. 아, 저는 또 또 브라질로 가겠습니다. 야, 그렇군요. 왜 안 가나 했습니다. 갑시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갑시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여자분은 지지 포시라는 여자 가수예요. 네. 근데 저번 시간에 왜 제가 베베질베 또 곡 틀었잖아요. 네. 그런데 브라질에 유독 그 가족 뮤지션이 많다는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네, 네. 이분도 딸도 가수예요. 근데 이분이 아마 그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 세대가 이태리 분들인가 봐요. 네. 그런데 그때 그 1900년대 초반에 이태리 사람들이 미국이나 남미로 많이 이주를 했대요. 네. 뭐 여러, 무슨 이유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더 이제 잘 살려고 갔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태리어로도 노래를 하고 뭐 포르투갈 말로도 노래를 하는데 네. 연세가 꽤 많을 거예요. 지금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는데 50대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목소리가 너무 요염해요. 아, 아까는 또 청초했고. 청초했고. 이번에 요염 쪽으로. 이분은 너무 요염해요. 보통 그 브라질에서 노래하시는 분들이 뭐 너무 그 스펙트럼이 넓지만. 네. 제가 들어본 분들의 목소리 중에 제일 요염한. 아, 이분이. 가수. 오. 네. 노래고. 네. 또 뭐 이 곡은 되게 좀 스탠다드한 곡인데. 네. 역시 비 오는 날에 좋지 않을까. 생각으로 또. 네, 제가. 수정 씨, 화나셨어요? 아니요. 기분이 되게 나빠 보이는데요? 아니, 그니까 제가, 네. 매번 또, 생명공학 박사이신 조윤석 박사께서 또, 말씀하실 때, 이렇게 중간에 탁탁 이렇게 좀 호흡을 들이는데, 보람이 없어요. 좀 들이면, 네. 좀 이렇게 딱 받으셔서 더 좋은 걸 이렇게 좀 키워나가셔야 되는데, 네. 매번 이렇게 까먹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지쳐요, 이제 방송에서. 나도 매번 이렇게 밑밥을 드리기도, 아니, 뭘 받아 드셔야 드리지 나도.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아, 그렇군요. 12시가 넘고 이러면 네. 눈도 좀 무겁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수 이름과 곡 제목을 지지포스의 네. 눈가 듣겠습니다. 네. A gente perde a ilusão
deve sepultar o coração como eu sepultei. Saudade, diga a esse moço, por favor, como foi sincero meu amor, quanto eu adorei tempos atrás. Sobre mim, nem se Deus mandar, nem mesmo assim, as pazes contigo eu farei. Nunca, quando a gente perde a ilusão. Sepultei. Saudade, diga esse moço, por favor, como foi sincero meu amor, quanto eu adorei tempos atrás.엄지연 씨가 다 좋은데요. 밤에 들으니까 무섭대요. 왜냐? 자꾸 눈깔, 눈깔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약간 무섭다고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눈가가? 이게 그 영어로 never 뭐 이런 뜻이라고. 재윤수 씨도 눈가라 그러길래 한국 노래를 드시는 줄 알았다고. 눈가가 촉촉해지는 뭐 이런. 아, 예. 예. 아쉬웠죠? 좀 안 나와서. 보통 지비함으로는 박사까지 못 가거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바로 토마스의 선곡, 우리 순용 씨의 선곡으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소개해드릴 뮤지션은 또 영국 출신의 젊은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싱어송라이터예요, 또. 근데 제가 그 이 아티스트를 만난 거는 뭐 친구의 소개로 CD를 선물 받아서 알게 됐는데요. 네. 그 아르바이트생이었대요. 그래서 유람선에 이렇게 연주하는 트리오 있잖아요. 아, 재즈 트리오 같은. 네, 캄보 밴드 같이. 예, 예. 그런 팀 아르바이트생이었는데 이렇게 무슨 빙하를 지나가는 북유럽 어디 빙하 있는 곳을 밤에 이렇게 새벽에 탁 지나가는 그런 데서 연주하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연주자들을 많이 만나고 자기 꿈을 키우면서 언젠가 나도 앨범을 내야겠다 내야겠다 하면서 결국 데뷔를 했는데 첫 데뷔 앨범부터 너무나 많은 큰 성공을 이루어서 지금은 뭐 공연 실황 같은 DVD나 이런 걸 봐도 너무 어마어마한 공연장에서 정말 대수롭지 않게 공연하는데 이 친구의 장점이 또 뭐냐면 네. 그냥 멋지게 옷 입고 깔끔한 수트에 폼 잡는 재즈 아티스트가 아니라 네. 벤 폴즈와 마찬가지로 어. 의자에 엉덩이를 잘 붙이길 싫어해요. 재즈 아티스트인데? 네. 오. 그러니까 재즈, 음악은 재즈인데 마인드는 완전 락커예요. 치질 때문 아닐까요? 혹시? 네, 그래서 락커라 네. 공연 때도 계속 뛰어다니고 제가 본 공연은 이태리에서 하는 공연을 실황을 본 적이 있는데 데뷔 초기라 이렇게 반응이 너무 없어요. 관객은 뭐 한 5,000명 정도 되는 관객인데 썰렁해. 저 같으면 세 곡 하고 나 이 공연 안 해 그러고 내려갔을 정도로 너무 민망한 민망할 정도인데 거의 20곡 다 갈 때까지 절대 굴하지 않아요.
아, 꿋꿋하구나. 절대 굴하지 않아요. 자기 스타일대로. 어느 유지하고. 정도 굴하지 않냐면 무대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를 쉴 새 없이 뛰어다니고. 근데 반응이 없는데. 절대 무반응이에요. 그거 쉽지 않은데. 쉽지 않죠. 다리가 그래서, 안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네. 저 같은 성격의 소유자도 한 세네 곡 그렇게 이게 파도를 맞으면 풀이 확 죽거든요. 그럼요. 근데 제가 그 공연 DVD 딱 보고 얘는 된다. 아. 얘는 크게 되려다. 이런 애의 음악을 들어야 된다. 네. 근데 그 뒤로 앨범을 듣는 족족 곡들이 에너지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흔히들 재즈 하면 생각하시는 그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동물적인 음악과 어떤 그런 귀로 듣는? 귀로 듣는 음악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섞을 줄 아는 재즈 뮤지션이에요. 흔히 재즈가 머리로만 그렇죠. 어떤, 예, 너무 이렇게 지적인 부분으로만 즐거움을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뮤지션은 그 모든 걸 다 소화시켜드립니다. 네. 야 설명이 굉장히 예. 기승전결이 있는데요. 그러게요. 그렇죠. 저는 뭐 어떤 뭐 지역 시간 뭐, 가족 뭐 계보 이런 것으로 설명을 한다는 것은 자료에 전혀 의존하지 않는 처음부터 다시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제가 오늘 선곡해온 두 아티스트의 자료를 네. 제가 그 USB 담아왔어요. 아 담아오셨어요? 하지만 네. 전혀 출력하지 않고 오늘 제가 어떠한 자료도 보지 않았다라는 것. 그렇죠. 아 그렇군요. 확실히 박사 출신이라서 그런지 그 말씀해주시는 그 조윤석 씨가 이렇게 쫙 음악 설명해 주는 게 공식을 얘기하는 것 같은 그렇죠. 느낌 들었습니다. 패턴이 있어요. 가만히 듣고 보면은 네. 참 잘 외우시는구나. 보통 암기력으로는 박사까지가 힘들어요.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사의 문턱을 넘었다라는 거예요. 야, 그렇죠. 네. 그 암기 로잔에서도 인정한 그렇죠. 암기력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채점하고 계시죠? 밖에서 오늘 마지막 곡 이제 나갑니다. 저희 오늘 또 누가 승자가 될지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자, 곡 제목. 네, 이 곡은 뭐 이 프로그램 또 애청자 여러분들에게는 뭐 굳이 설명이 필요 없죠. 되게 네. 명곡입니다. 네. Singing in the Rain을 네. 제이미 컬럼의 목소리로 네. 들어보겠습니다. Glorious feeling, I'm happy again. I'm laughing at clouds so dark up above. The sun's in my heart, and I'm ready for love. The stormy clouds chase everyone from the place. Come on with the rain. I smile on my face. I walk down the lane with a head. Glorious feeling.
전곡 다큐 삶과 죽음 두 곡씩 들으셨습니다. 자 이제 발표의 시간 앞두고 있습니다. 뭐 저는 결과를 이미 예감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여기 두 분 보이시죠? 그 발표 이 도표요. 네. 굉장히 과학적인 도표입니다. 예. 네. 순용 폴 이유 세 가지로. 네. 네. 아주 간략하게 되어 있는. 이유 씨는 누구죠? 여기서 채점이 다 끝났구나. 채점이 끝났습니다. 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5월 11일자 선곡 다큐 삶과 죽음 먼저 정순용 씨 3대 1로 네. 승리하셨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아버지. 잠깐만. 순용 씨, 그건 뭐예요? 아, 이건 뭐예요? 굉장히, 진짜 흐뭇해 하는데? 이거 그 피아니스트에서 최민수 씨가 하시던데요. 아버지. 저 버리지 않으셨나요? 아, 그 영화 모르시는구나. 자,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기명이에요. 네. 정순용 좋았당. 무조건. 가로 열고 어떤 의지가 보입니다. 배고파요, 순용 씨. 아, 다음 주에 뭔가를 좀 요구하는. 자, 그리고 정순용 씨 또 한 표. 설명을 듣다 보니 자꾸 빨려 들어가요. 왠지 이 표현은 또 우리 정일섭 PD가 저번 주부터 네, 약간 또 그런 느낌. 그리고 여기 또 루시드 폴을 좋다고 써주셨습니다. 순용 씨의 현란한 입놀림에 홀딱 반할 뻔했으나 눈깔에 확 꽂혔습니다. 그리고 여기 순용 씨에게 또 선곡의 약간 열세를 벼르고 벼른 입담으로 만회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선곡 다큐 2회째인데요. 지금 1대1 박빙의 승부를 보여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 마지막 곡은 항상 패자의 노래를 틀어드립니다. 별 반갑지는 않네요, 이게. 아, 예. 자, 무지개를 들려드리면서 루시드 폴의 오늘 선곡 다큐 3가 지금 여기서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